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영혼을 잠식할 정도의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 낳은 것이 바로 점술문화라는데요. 실제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반대로 호황을 이루는 것이 점술시장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급격히 커진 자기계발서 시장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운 현대인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인데요. 알랭드 보통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등 사랑과 연애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담은 소설들로 유명합니다.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 책 불안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현대인의 불안이라는 주제를 철학과 문학, 종교와 예술 등 방대한 자료를 훑으며 특유의 철학적 사유로 그 원인부터 해법까지를 제시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어서 자신이 연구한 불안 해소의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라는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아마 우리는 평생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자기 중심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해나가야겠죠. 오늘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불안의 원인 중 일부 내용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해법에 대한 내용은 책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지위. 좁은 의미에서 이 말은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냥꾼, 투사, 유서 깊은 가문, 사제, 기사, 다산하는 여자 등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 집단은 사회마다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1776년 이후 경제적 성취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초대, 아첨, 웃음, 경의,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놓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위로 인한 불안.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문기사 등으로 유발된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건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따라서 이 내적인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으로만 간간이 나타날 뿐이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 즉 소크라테스나 예수 등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지위가 날 때부터 고정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위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이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치적 이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게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지위와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일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궁핍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다섯 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의 창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탐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만일 미래 사회가 조그만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인해 열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전통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 지위를 잃는 것 또한 어려워 행복할 지경이었다. 영주를 그만두는 것은 일꾼을 그만두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중요한 것은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것보다도 태어날 때 얻는 신분이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근대 사회의 위대한 야망은 이러한 방정식의 전체적인 역전을 제도화하고 세습특권과 세습비특권을 없애 개인적 성취가 지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개인적 성취란 주로 경제적 성취를 의미했다. 이제 지위는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신분보다는 급속하게 움직이는 무자비한 경제 내에서 거두는 성과에 달려있다.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료나 경쟁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선택한 목표를 이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굽이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재수 없는 흐름에 말려들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의 실패는 동료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더 심각해 보일 수도 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다. 지위를 분배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왜 어떤 사회에서는 군인이 찬사를 받고 다른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신사가 찬사를 받는가? 일단 네 가지 답이 떠오른다. 어떤 집단은 남에게 신체적인 해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서 또는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굴복시켜서 원하는 지위를 얻는다. 힘으로 보호해 주거나 식량을 조달해 주어 원하는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안전이 문제가 될 때는 그러니까 고대 스파르타나 12세기 유럽의 경우 용기 있는 투사나 말을 탄 기사가 존경을 받는다. 재빠른 동물의 고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공동체에게는 즉 아마존 지역의 경우는 제규어를 죽이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더불어 그 상징인 아르마딜로 허리띠를 얻는다. 교역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기업가와 과학자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지 못하는 집단은 지위를 잃게 된다.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의 근육질 남자들이나 정착을 한 농업사회의 제규어 사냥꾼들의 운명이 그런 경우다. 어떤 집단은 선한 태도, 신체적 재능, 예술적 솜씨,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기독교 유럽의 성자나 현대 유럽의 축구선수가 그런 경우다. 높은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지위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는 요인들도 바뀌어 간다. 어떤 집단에서는 짐승의 옆구리에 창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 자신이 사는 사회의 이상 때문에 불안이나 실망을 느낀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충 살펴본 지위의 역사에서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간파할 것이다. 그런 이상이 돌로 만들어져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인 지위는 오래전부터 계속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지위에 대한 불안의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산업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보헤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철학자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다. 지위에 대한 불안이 아무리 불쾌하다 해도 그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좋은 인생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실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야심을 품고 어떤 결과들을 선호하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위에 대한 불안은 성공적인 삶과 성공적이지 못한 삶 사이의 공적인 차이를 인정할 경우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다. 그러나 지위에 대한 요구는 불변이라 해도 어디에서 그 요구를 채울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창피를 당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집단의 판단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지위에 대한 불안은 결국 우리가 따르는 가치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것은 두려움을 느껴 나도 모르게 복종을 하기 때문이다. 마취를 당해 그 가치가 자연스럽다고, 어쩌면 신이 주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처럼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조심스러워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